네, 저는 이제 인민대 재학 중이고 맨초비라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되게 시니컬한 사람인데 스스로한테 되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저의 단점인 부분들과 장점인 부분들을 전부 다 알고 있고 바꾸려고도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편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안 좋은 거여도 방치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10시 넘어가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할 일이 없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불편해서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로 살고 있는데 이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지속되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서 방치를 해두고 있고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뭔가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 답답해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제 여자친구가 많이 답답해 하고, 저희 부모님이 많이 답답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항상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행이라고 하면 기상을 9시에 잡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뭔가 일도 좀 약간 계획들을 좀 천천히 가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물을 보던 어떤 사람을 보던 한 가지 이상의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편이에요. 친구들이 평가를 하기로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뭔가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수순은 제가 했던 경험들,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융합시키는 데 되게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들이 저한테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다가오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터뷰를 할 때, 아, 저는 바운더리가 좁은 사람이고, 이런 얘기가 저의 단점이 될 수도 있어서 잘안 꺼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말하고 다니니까 저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딜 가든 행동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가오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좀 저의 생각의 많은 부분을 신앙이 차지하고 있어요. 저의 가정 배경이나 아니면 성장 배경에서 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사상적인 부분, 생각적인 부분에서 이게 항상 개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항상 뭔가 신을 생각하고, 신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러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좀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드러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국인들 거의 대부분 그렇겠지만,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되게 좁게 가져가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몇 없는 친구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친구랑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운동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운동을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소수의 친구들의 강점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들의 강점을 토대로 사업들을 기획을 해봤을 때이 친구랑 지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런칭을 하고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네, 연애, 네, 그렇죠. 네, 그렇고 자기관리요. 네, 바꾸고 싶은 점중 하나예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거나 식습관을 조절한다거나 술을 좀 절제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싶은 부분 인데 마음이 크게 가지는 않는 생각은 있으나 그런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시리아에 간 적이 있어요. 11살 때 갔는데 그때 어떤 계기로 그때 당시에 시리아 배드민턴 국가대표 코치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저도 아이였지만 아기들을 돌보고 막뭐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거 했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일 아저씨가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떠나기 전에 우리 둘째 딸은 요리를 잘하고 셋째 딸은 예쁜데 너한테 두 명을 줄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장가 오지 않을래? 이런 저 거긴 완전 가부장적인 문화권이고 남자가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분유를 태워서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요 정도 일까지 하지 않잖아요. 제 모습이 신선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의 경험이 되게 아무나 이런 제의를 받지 않을 것 같고. 뭐 너무 어려가지고 몰랐지만 네,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타고나기를 천성이 열정적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때도 있고, 뭔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열정보다는 흥미 위주가 커요. 근데 막상 까봤을 때 재미가 없으면 또팍 쉬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네,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로 좀 일을 하는 편이고, 너무 하고 싶다, 너무 재밌다 이런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네, 그 여자친구랑 만나기 전에 이 친구가 저를 한달 정도 거부를 했죠. 그때 좀 쫓아다니면서 네, 열정적으로 뭐 그만큼 열정적이었던 때는 없던 것 같네요. 제 인스타 들어가면 이제 인스타 딱그 말만 써 있어요. 되게 아저씨 같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지식이 중요한 이유가 상상력에 힘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방향성을 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야겠다라는 방향성을 정하고, 이 말을 제가 코로나 딱 시작했을 때 처음 접했는데, 그때부터 좀 지식을 좀 탐닉하듯이 막 흡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하진 못했는데, 대신 책은 되게 많이 읽었어요. 배경에 있는 지식들이 다른 사람들보단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몇 없는 친구들 중에서 두 명이랑 같이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영상통화 켜놓고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씩 공부를 했던, 그래서 그때 이런 지적으로 성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존경까지는 아닌데, 왜냐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행보에 배울 점만 있진 않잖아요. 과거가 있어서 인정을 했다라고 해도 그 부분 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윈스턴 처칠을 되게 좋아해요. 말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말 한마디로 그 의회가 전부 다 반대했던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한테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힘을 가졌는가에 대한 이런 역사적 증거들을 보면서, 어디서 그런 것들을 배웠지? 어떻게, 어떤 성장 배경이지를 보니까, 키케로의 이제 음모론이나 아니면 연설들을, 그것들을 강박적으로 막 읽고, 연설문 쓸 때도 막 이제 보고, 거기서 인용하고 참고하고 해가지고 연설을 하셨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키케로의 연설집이랑 음모론이랑 뭐 이런 책들을 사서 이해를 다 하지 못하는데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보통은 행복하려고 산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행복하려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행복하려고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은 탐욕적인 부분, 그리고 본능적인 부분, 마땅히 절제돼야 되고,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지 않게 되고, 지키지 않게 되는 현상들이 나와서 사람이 행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를 추구해야 하냐? 그리고 행복은 어떻게 대해야 하냐? 영감을 많이 받았던 말을 하신 분이 유명하신데, 조던 피터슨. 행복보다는 책임을 많이 강조를 하세요. 뭐, 그게 다 맞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자기가 행복 위에 있는 가치를 정해놓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행복해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가 생기면 좋아하는 것들을 희생하게 되고, 또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생기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또 그렇게 힘들게 키워도 말안 듣고 하는 모습들을 절망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 아이가 한번 부모님한테 예쁜 짓을 하는 거, 애교 부리는 거, 미소 지어주는 거, 그 순간 때문에 그 시간들을 다 견디는 것 같아요. 이때 이것을 즐기려면 그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음의 여유 또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사람한테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행복 위에 가치를 무언가를 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인상 깊었던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노총각인 선생님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늦게 저희 학교에 취업을 해서 오신 여 선생님이랑 이제 단기간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하셨거든요. 한번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대학을 졸업을 했고, 군대를 갔다 왔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한 명의 남자로서 할 거는 다한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이도 낳으시고 뭐, 앞으로 더 많았겠지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을 하는 것, 이걸 죽기 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단하고 거창한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삶은 주변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덕좀 보면서 열심히 일한 성과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뭔가 베푸는 삶이어도 좋고 그냥 그때 그날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을 살고 있거든요. 뭔가 이러고 싶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사전 미팅 때 이제 받았거든요. 그때 대답은 제가 좀 작은 펍이나 카페 같은 거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행복 위에 가치를 두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직무유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은퇴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은퇴를 하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욕망은 거기 있으나 제가 누군가의 꿈을 세워주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했잖아요. 이 일이 세상에서 봤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제 지금까지는 바운더리 안에서 해왔다면 이거를 영역을 더 넓혀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컨설팅 회사를 만들거나 오피스를 만들거나 해서 일을 해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러면 또안 해본 경험들도 할수 있고 또한 번씩 행복한 일도 있을 것 같아요.